마켓 무버입니다. 외국계 IB가 지난달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맥쿼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다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대비 반토막 가까이 또 내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아웃포폼을 2022년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온 바 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하향하게 된 거고요. 목표 주가 역시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반 가까이, 절반 가까이 내려잡았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DRAM 등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 ASP가 내림세로 전환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맥쿼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DRAM 1위 공급업체의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향해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 매출액이 130억 달러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의 300억 달러 대비해서 43%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맥쿼리의 이러한 전망은 지난달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전망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 당시에 DRAM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살짝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8일 이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가에서 11조 2,313억 원 순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실적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기대됐던 가파른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로벌 메모리 3사 중에서 앞서서 이제 실적을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 메모리에서 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좀 작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부터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승부수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실리콘 관통전극 TSV의 생산량을 올해 말에 월 12만 장에서 내년 말에는 40% 증가한 17만 장으로 늘린다라는 계획입니다. TSV의 생산 능력이 HBM 생산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반의 차세대 DRAM에 집중 투자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메모리 초격차 기업의 명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메모리 위기론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잠정 실적 발표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꽤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특히나 몇 번이나 좀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언급되었을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또 갖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열리죠. 10월 10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금 살짝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생산 업체이고요. 스마트카 필수장치인 전방표시장치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 생산해내고 있고 자율주행차 업체인 모셔널의 로보택시의 인포테인먼트와 후속 모니터, 외부 모니터를 공동 개발해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다시 또 로보택시 데이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도 전년 대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지금 2주 연속 도직격 캔들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1,700원 자리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14,1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방사안이 잘 갑니다. 장중한 때는 LIG 넥스원 22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대선을 좀 앞두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또 새롭게 차기 총리가 되었죠. 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계속 좀 크게 좀 하락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소위에게서 이제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이 좀 이루어지면서 단기 급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이 부분들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뭐 낙수 효과를 좀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중동 또한 이제 전쟁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고 여기에 이란까지 참여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일부 뭐 코멘트는 좀 약간 뭐 미사일을 쏘았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대받아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란이 전쟁이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또 확산이 될지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또 설마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예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쪽으로 전쟁을 확산하겠냐라고 다들 좀 바라봤던 부분들이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산이 될까 안 될까 좀 다들 좀 우려스럽게 보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증시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또 뭐 지금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인데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일상화되어 있고 그 리스크를 이제 여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란이 지금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공격을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다시 한번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LIG 넥스원의 긍정적인 역할,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무기 체계를 좀 가지고 있지만 정밀 타격적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뭐 그중에서 우리가 전투용 로봇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좀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번 연도 7월 달에 정확하게 좀 지분을 60%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영권을 확보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군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이라는 또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납품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독일 쪽에도 4대 정도 판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투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투 로봇을 일부 방산업체들의 컨퍼런스에서 또 한 번 또 시연을 또 보여준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로봇 쪽이라든가 이제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전쟁을 수행을 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는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처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으로 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뭐 사람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전투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국내 기업들 보더라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영업 마진율에서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흑자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IG 넥스원의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 넥스원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인데 1%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6,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괜찮습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이나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제조업 PMI랑 서비스 PMI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 등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슈가 10살이 나아가지 못하고 좀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만 발표가 된다. 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GST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이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언급드렸을 때 급등력이 한번 살짝 나왔다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와 그리고 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실적이 되게 좋아요. 또 거기다가 2022년 말부터 액침 냉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1상형과 2상형을 현재 개발을 완료했고 1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지금 수집 중에 있고 2상형은 현재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입을 시키려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현재 물색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액침 냉각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과 그리고 실적 턴 어라운드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리면서 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보면은 GS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번에 상승력 나오고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주봉상 도직격 캔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16,2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200원 자리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5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세가 예상되는 GS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